안녕하세요, 아이스입니다. 오늘은 대낮에 앞산에 왔는데요. 포장길 말고 오늘은 옆쪽 숲길로 올라가 볼게요. 항상 안일사까지 포장길로 올라갔는데 거기로 올라가려고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. 이쪽 길은 두 번 정도 가봤는데 오늘은 포장길 말고 이 길로 가서 안일사 앞에서 올라가는 거거든요. 오늘은 여기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산 전망대 새로 지은 거 이제 완공되고 해서 얼마나 잘 지었나 확인도 하고 내 것 마냥 그렇게 올라가 볼게요. 지난번에 와룡산 갈 때 제가 말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천천히 올라가 볼게요. 어차피 앞산은 사람이 많아서 제가 가면서 수다를 떨 수가 없어요. 방금도 어떤 분 지나가서 제가 살짝 당황했습니다. 오늘은 과묵한 아이즈로 저 아저씨 저 아저씨 제가 오늘 스패츠를 착용을 했는데요. 스패츠를 보통 한 겨울에만 하시거든요. 요즘에도 그렇고 뭐 봄, 여름, 가을 다 신발 사이로 돌 들어가면 중간에 신발을 벗어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니까 이렇게 스패츠를 착용하면 그런 불편함을 방지할 수가 있어서 안일사 앞까지 가서 올라가려고 했더니 그냥 이 길로 계속 가도 전망대 가는 쪽 길 만난다고 하더라고요. 방금 여쭤보니까 그러면 안일사 앞으로 가지 말고 이쪽 길로 계속 올라가 볼게요. 저기 아래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한 포장길이죠. 저는 이런 게 예쁘던데요. 이 길로 내려가면 안일사 앞에 화장실 있는 쪽 그 방향인 것 같아요. 그럼 다시 이쪽으로
진행할게요. 저 길, 이렇게 올라가는 길. 그럼 여기까지 산길로 800m 왔네요. 이제 원래 다니던 길로 전망대까지 올라갈게요. 새롭게 만들어진 앞산 전망대 보고 이제 정상으로 갑니다. 구석구석에 정말 예쁘게 해놨어요. 아, 오늘도 난 앞산 홍보대사인가?
이렇게 고쳐놨구나. 우선 정상 가는 길에 여기 이렇게 들어와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아주 잘 해놨습니다. 여기 되게 막 폐허처럼 휑했는데 예쁘네요. 왕거미가 왕건을 구했다. 이 소나무가 제가 좋아하는 앞산 소나무. 이제 조금만 가면 돼요. 길이 아닌데도 참 예쁘죠? 아, 여기 너무 예쁘다. 원래 아는 길인데 이렇게 예쁘다니. 방금 그 계단만 지나면 정상 다 왔다고 보면 돼요. 저기 정상 올라가는 계단 보이네요. 네, 저는 앞산 정상에 도착을 했고요. 배터리가 없어서 더 못 찍을 것 같아요. 사실 더 찍을 것도 없지만 여기 안테나 있었는데 없어졌어요. 여기다가 한번 만들려나 봐요. 아, 통신중개소 철거공사라고 써있네요. 오늘은 제가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했죠. 네, 여기까지 함께 올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 안녕. 감사합니다.